네, 지난주부터 고용노동부 그리고 충북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이 주체가 돼서 지역의 어떤 그러니까 특성과 전략 사업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일자리에 관한 혁신 프로젝트를 네. 하나, 둘, 셋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맨 위에 하나를 보았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되겠는데요. 네. 어떻게 창출해 내고 있는지 어떻게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역협력과의 연상모 팀장 그리고 충북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영희 전문가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그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알아보긴 했는데요.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답은 지역에 있다. 지역 및 그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계획 수립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인적 자원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목할 만한 것은 자치단체가 충청북도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전략산업을 반영하여 일자리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육성 사업하는 하는 점입니다. 네. 금년도에 그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3년 차로서 국도비를 합쳐 45억 원의 규모 전국 3위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3개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지역의 9개 전문기관이 사업 유형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내 중소기업의 242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요. 이를 통해 1,15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그 1편에 방송되었던 그 바이오 산업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부분은 뭐 전국적인 사례로 발굴되어서 저희 중앙 무대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정책이 중요하다. 충청북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졌는데 네.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봐서 바이오 기업의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방법을 지금 구상하셨던 건가요? 예, 그 충청북도는 2018년도 작년 기준으로요. 월 평균 임금이 330여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9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181.1시간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그 지역신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이러한 충북의 낮은 임금과 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은 총 세 가지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충북의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여성 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또한 그 청주상공회의소가 각각 사업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지금 현재 충북의 지금 이 현실이 어떤지 기업의 현실이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근로자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던가요? 사실 충북 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매우 좀 높습니다. 뭐 사실 기업체 관계 뭐 지금 뭐 임원이라든가 대표이사를 만나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력 수급에 좀 있어서 네.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아울러 그 근로자들 또한 애로사항 또한 뭐 저임금이라든가 뭐 근로 형태 뭐 그리고 근무 환경, 복리 후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요. 사실 뭐 사업주하고 근로자 간에 느끼는 고용 뭐 체감원들은 매우 틀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뭐 근무 환경 개선과 그리고 복리 후생 지원을 통해서요. 중소기업의 뭐 일자리 질 개선이라든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뭐 저임금
그리고 정규직 전환 등의 개선 효과로 이어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뭐 사실 올해 내실 있게 추진해서 사업의 소기에 성과를 좀 거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소기에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먼저 출근이 기대되는 그 행복기업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사실 뭐 월요병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직장인들 월요일만 되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어떤 이런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요? 네. 그 출근이 기대되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복기업 프로젝트는 충북 세일본부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중소기업의 그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구직자를 매칭시켜주는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그 일터 문화 개선을 위해서 기업 진단을 통해서 직장 적응이나 뭐 갈등 관리, 뭐 소통 이렇게 그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취업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한 279명을 취업 연계를 했고요. 또한 그 일터 문화 개선 사업은 4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1,120여 명의 근로자에게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근로자에도 지원하고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기업에서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기업에서 직접 저희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또는 그 저희 그 충북 여성 세일본부에서 이런 일터 문화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직접 발굴해서 직접 기업에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 신청을 하시면 저희 그 세일본부에서 그 전문 상담사분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근로자분들과 상담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기업 진단을 통해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업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같더라고요. 이 고용 유지 그리고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하긴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충북으로 오게 하려면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중소기업은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자체 뭐 기숙사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진천이라든가 음성 지역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기숙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큰 부담이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본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로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고 30만 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은 중북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133개 기업에서 약 489명의 근로자가 수혜를 좀 받았고요. 특히 이를 통해서 기업에서는 28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고 저희가 반드시 신규 창출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월 임차료의 80%나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지원 사업에 참여 대상이나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장 주변에 뭐 요새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한 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기숙사 월 임차료의 20%는 사업주가 좀 부담하셔야 되고요. 네. 나머지 80%는 정부가 부담해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한 기업당 10명까지 가능하면 네. 중소기업에 직원이 10명이 안 계신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정말 수혜를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 일단 오늘이 12월 24일이잖아요. 올해는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뭐 내년에 수혜를 좀 받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12월 31일까지 뭐 종료가 다 완료가 됐고요. 본 지역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매년 저희들이 2월경에 그 사업 공고와 더불어 통합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자체 선정 심사위를 통해서 최종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선정 이후에 그 기업에서 임차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뭐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지원금을 기업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현장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유관기관과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또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그 진천에 있는 모 기업에서 사람을 구하기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기숙사를 임차를 해서 뭐 한 10명 정도를 신규 채용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3천만 원을. 그렇죠. 3천만 원이죠. 기업이 지원받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크나큰 도움이 됐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기업에서 지원을 해준 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업의 정착률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이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 공고를 내시고 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네. 사업 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 공고는 저희들이 www.race.or.kr에서 지역고용정책 시스템하고 저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우리 같이 나와 있는 고용 지역혁신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는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리고 앞서 네. 말씀드린 9개의 전문 우리 수행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업 신청서 제출을 이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를 보시고요. 이제 알아볼 게 이제 마지막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본사업은 그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거나 또한 그 근속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그 이러한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좀 재고를 시키고 그를 통해서 또 구인난을 좀 해소하고자 설계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본사업은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내 중소기업 73개 기업이 좀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 3,894명의 근로자가 이러한 복지시설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한 4천여 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좀 자세히 듣고 싶거든요. 예, 그 본사업 같은 경우는 도내 그 중소기업 5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휴게실이나 뭐 체력 단련실, 뭐 그 화장실, 수유실 등에 근로자들이 쓸 수 있는 안마기, 뭐 공기청정기, 뭐 커피 머신기, 뭐 비데 등을 설치할 경우 에는 저희가 그 임차료에 10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요? 예. 네. 그래서 예, 처리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좀 유사한데요. 저희가 2월에 사업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심사를 통해서 3월부터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올 2월에 신청하신 기업들이 많았어요? 경쟁률 궁금해서요. 예, 올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2월에 참여 신청해 주신 기업이 한 200여 개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안타깝게도 73개 기업만 이렇게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이게 경쟁률이 그럼 치열한데요. 네. 어떻게 해야 이기죠? 경쟁 빨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흐름을 잘 만들어서 저희가 네.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뭐 앞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네. 그 지역 혁신 프로젝트는 전국의 17개 광역시가 경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희들이 충청북도하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노력을 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디를 가도 이 확보 이게 차선이기 네, 쉽지가 않고 또 중요한 네.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조용히 고용 전문관 대단하세요. 고용 전문관이에요. 네, 아 진짜. 네. 아 그렇게 이제 복지시설을 그 수혜를 받은 그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사업주의 반응 굉장히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먼저 기업의 그 근로자분들의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휴게 시간에 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안마기를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그 커피 한잔 마시면서 동료들과 같이 네.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그 휴게 시간에 또 체력 단련실에서 뭐 체력 증진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근로자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고 이제 저도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본사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
휴게실이나 뭐 체력 단련실들이 꼭 이제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휴게 공간이나 체력 단련실이 좀 없었던 기업에서는 이런 휴게 공간이나 체력 단련실을 신설을 했고 또는 확장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의 이런 휴게 공간이 개선되고 확장되는 효과가 또 더불어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궁금해 하셨던 분들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게 이제 바이오 프로젝트 기업 바이오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복지라든가 네. 뭐 다양한 뭐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요. 다음에는 또 스마트 IT 일자리에 대한 지원인데 이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이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은데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네. 올해 전국 일자리 대상에서 충청북도가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전국 1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약 4년 걸렸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예, 사실 본 그 지역 혁신 프로젝트가 사업 성과에 어떤 그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아마 1등 공신이지 않을까. 그 앞서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근로자분들께는 매우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뭐 양적인 부분이라든가 질적인 부분에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충북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 뭐 당연히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도내 구직자 및 근로자를 위해 한 양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년에도 저희 그 충북 지역 혁신 프로젝트가 4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한층 더 발전되고 그리고 도내에 있는 뭐 기업화하고 구직자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모두가 또 행복한 충북이 되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정말 많이 드실 텐데 네. 오늘 어떤 행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시네마 클래식이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19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이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019 충북체육상 시상식이 청주시 S컨벤션에서 오전 11시부터 있습니다. 수안면 광촌리 양떡골 경로단 준공식이 보은군 수안면 광촌리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와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에서는 수세미로 세계를 제패한 항균 수세미 제조기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에 대해서 정찬원 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실 텐데요. 또 눈이 한바탕 내리는 그런 내일 크리스마스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회색빛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하네요. 네, 아유, 마스크도 조금 챙길 필요가 있겠고요. 네.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